인간의 발길이 허락되지 않은 금단의 땅 DMZ. 충성! 분단된 지 60여 년. 이곳은 야생의 낙원이 됐다. 이들은 비무장지대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새로운 생명을 튀어내고 있다. 분단의 아픔을 넘어 유유히 흐르는 물길. 지는 마지막 생명의 땅이다. 민통선 그 이제 경계선 이 밖에서 이제 모든 농사도 짓고 이제 생활을 하니까 아무래도 오지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불편한 점도 있죠. 어떤 데는 사는 적적한 때도 있지만은 지나가시는 분들이 너무 좋은 데 사신다고 그럴 때는 나도 많이 흐막해져요. 사람의 출입이 많지 않은 민통선 인근이기에 사냥, 멧돼지 등 야생동물들이 집 부근에 살아가고 있다. 사람과 자연의 거리가 가까운 곳이 바로 이 민통선 지역이다. 충성! 서! 바로! 연대에서 수색중대로의 전입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국내 장륙에 대하여 경례! 충성! 기념촌에 있겠습니다. 이병 이상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전방의 부대로 전입 온 두 신병. 그래. 수색대가 GP에서 경계 근무를 쓰는데 아무래도 북한군과 제일 가까운 곳이 있고 힘들 때 서로 의지 많이 하고 실록으로 짙어진 봄. 박용태 씨는 딸과 함께 산을 오른다. 민통선 가까이에 사는 것은 많은 불편함에 따른다. 하지만 자연의 순리에 따르며 소박함 속에서 큰 행복을 누린다. 이곳 청정 지역을 흐르는 물은 최고의 선물이다. 일곱수다, 일곱수. 완전히 일곱수. 거기 더 이상 좋은 게 없어.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래 보면은 철제선이 이제 양쪽에 이렇게 철제선이 보여요. 그러면은 난망한 게선 그 철제선 안에 그 짐승들이 이렇게 그 파워 위에 서서 그 철제망령을 이렇게 넘겨도 볼 때 그걸 보면은 진짜 마음 아프죠. 가로막힌 길이 열려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날을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민통선에 자리 잡은 박용태 씨의 집. 봄을 따라 박용태 씨의 창고에도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딱새다. 갓 태어난 새끼를 품고 있는 어미 딱새.
공구 선반에 둥지를 튼 딱새와 할아버지는 금세 친구가 됐다. 네, 저희들은 오히려 고맙죠. 해 있는데 고마운. 왜 감사한가 하면은 농산물 지어놓고 그 농산물에 약을 안 치니까 이제 벌레들이 끼잖아요. 그러면은 그 새들은 자기들이 이제 그 새끼인데 그 벌레 잡아다 이제 먹여주고 이제 그러니까 나는 이제 벌레 잡아줘서 좋고 새들은 자기들 이제 새끼 길러서 좋고. 응? 손자 민재에게도 딱새 친구를 소개해 준다. 잘 보이지? 따뜻하게 해줘야 되니까 털을 뽑아서 둥지를 만들어 아주 동그랗게 이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 알을 낳는다고. 손자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는 할아버지. 사람이 자연에 베풀어 준 만큼 자연은 사람에게 다가온다. 지를 흐르는 강은 북과 남을 가로지르며 생명을 살찌운다. 열무거가 수입천 상류의 알을 낳은 지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다. 알에 눈이 생기고 이어서 부화가 된다. 아직 물에 뜨지 못하지만 일주일 후면 난황이 몸에 흡수되며 유영할 수 있을 것이다. 좋아. 기대했어. 어느덧 최전방의 생활에 적응한 이상현 이병. 간식 내기 알까기 시합이 한창이다. 군인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때가 바로 이동형 PX인 황금마차가 부대를 찾는 날이다. 6호 하나 고르면 되는 것입니다. 아, 근데 먹고 싶은 거 골라. 감사합니다. 어차피 고지서 올라갈 텐데. 뭘 넣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훈련을 모두 마친 이상현 이병은 곧 DMZ의 경계초소에 투입될 것이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먹어라. 감사합니다. 아, 네, 다음엔 꼭 이긴다. 아, 다음에도. 네, 다음에 내가 이겨야지. 이번에 내가 더 좋은데. 잔들어! 예! 어제 물론 투입점 평가가 끝났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끝이 아니지? 예! 이제 우리는 최전방 GP로 들어가서 누구보다도 최전방에서 즐거운 회식이지만 묘한 긴장감이 교차한다. 이제 수개월 동안 외부와 단절된 채 GP에서 생활해야 한다. 북한과 첨예하게 대치하는 최전방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여기도 이미 최전방인데 이제 완전히 적이 보이는 육안으로 보이는 곳까지 들어가니까 더 긴장되고 더 이제 진짜 군인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받들어! 초! 충성! 선발 때 GP 투입을 명! 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충성! 긴장감이 팽팽한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북한의 GP와 직선거리로 불과 5-600m 떨어진 곳. 사람은 넘을 수 없지만 강은 말없이 그곳을 흐르고 있다.
그리고 멀리 보이는 북녘당. 남방 한계선 안쪽 철책에서 사냥 두 마리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다.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은 뒤로 하고 구애의 몸짓을 서로에게 보낸다. 이념의 벽도 생명의 흐름을 막지는 못한다. 디엠지를 흐르는 북한강. 고라니는 배가 부른 것으로 보아 산딸이 가까워진 모양이다. 저지대 물가를 좋아하는 고라니에게 간섭이 없는 강은 가장 안전한 삼타다. 긴장감 속에서 DMZ의 밤은 깊어간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아 원형이 그대로 보존된 북한강. 크고 작은 야생을 품고 있다. 이제 막 또 하나의 생명이 태어났다. 새끼의 털을 정성스레 핥아주는 어미. 갓 태어난 고라니 새끼는 금세 걸음마를 시작할 수 있다. 어미의 품을 기억하고 젖을 빨아야만 야생의 일원이 될 수 있다. 인간이 만들었지만 인간만이 들어갈 수 없는 금단의 땅. 이곳에서 잠시도 생명 활동이 멈춘 적이 없다. 꾀꼬리도 이 야생 낙원의 어엿한 식구다. 어미 꾀꼬리도 새끼를 키우느라 여념이 없다. 쥐피 인근의 수색 작전을 위해 무장 병력이 DMZ로 들어선다. 지난 60여 년 인간의 출입이 허락되지 않은 이곳. 야생 동물들은 자유롭게 오갈 수 있지만 사람은 오로지 정해진 길로만 다녀야 한다. 이 땅에 끝나지 않은 전쟁의 흔적들 때문이다.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거대한 담을 쌓아왔다. 그 담을 넘어 비무장지대의 자연은 하늘과 땅, 그리고 물에서 생명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부드러운 불이 다시 올라오면 사냥에게는 절호의 기회다. 철책 가까이, 심지어 초소 바로 앞까지 다가와 여린 불을 뜯어먹는다. 멸종 위기의 야생동물이 철책 안팎을 자유롭게 오가며 성장하는 이곳.
DMZ는 어느덧 생명이 흐르는 곳이 되었다. 수입천에 여름이 한창이다. 무사히 첫 GP 근무를 마치고 내려온 병사들. 수개월간의 긴장감 끝에 얻은 달콤한 휴식이다. 이상현 일병도 어느덧 선임병이 됐다. 이제 침낭 개는 법은 되게 기본인데 니네가 예. 이제 여름 군번이잖아. 예. 우리는 겨울 군번이어가지고 기분도 좋잖아. 구인병이 세 명이나 들어온 예. 것이다. 예. 힘을 주면서 말미는 게 특별한 요령. 구인병에게 경험을 전수해주기까지 한다. 어떻게 내가 벌써 누굴 가르치고 있지? 지금 좀 어색한 구인들을 가르치고. 아, 저도 옛날에 저랬을까 이렇게 아무것도 몰랐는데 어떻게 벌써 이렇게 돼 있지 하는 좀 안 믿기는 것 같습니다. DMZ의 대자연과 더불어 성장한 병사들.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된다. 다시 GP로 올라갈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두 번의 GP 근무가 더 남아있다. 계절이 깊어가면서 박용태 씨는 분주해진다. 이제 반년 동안 닫아두었던 봉인을 풀 때가 됐다. 야생의 벌들이 DMZ와 민통선 지역 곳곳을 자유로이 오가며 거둔 수확이다. 한 통을 이제 얻었어요. 네, 이제 잘 이제 활용을 해서 씨도 좀 많이 이제 그 본봉도 좀 많이 해서 먹은 식량도 충분히 이제 이렇게 해서 남겨주고 또 모자라는 거는 보충시켜주고 이래서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보호해줘야죠. 자연에서 얻은 만큼 다시 자연에게 돌려주는 박용태 씨. 내년 가을을 기약한다. 수입천 계곡은 긴 여름을 뒤로하고 붉게 물들어간다. 성장의 시간을 멈출 수는 없다. 계곡의 열무거가 궁금해진 박용태 씨. 아유, 많이 컸네. 이쁘게 아주 잘 컸네. 이제 겨울 준비해야지. 열무거 치어는 이제 금강모치보다 더 커졌다. 봄이 되면 다시 철책선을 넘어 자신이 태어난 상류로 향할 것이다. 참 새처럼 올라가서 가는 것처럼 이제 그런 이제 비무장지대도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시기가 좀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요. 또.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60여 년. 자연은 벽을 넘어 이곳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었다. DMZ의 물길을 따라 오늘도 그 생명은 힘차게 흐른다.